1초당 30억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피부 안에 있는 수분기를 쫙 열어주고 그 속도로처럼 만들어주고 속보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널이다. 속보습의 강자, 강자! 바로!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피부의 보습 피알랑 김홍석입니다. 속보습, 중요하죠. 피부의 겉에만 보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보습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. 자, 그럼 이 속보습이 되는 키 구조물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바로 아쿠아포린입니다. 피부에 수분을 발랐더니 물을 바르고 난 뒤에 이렇게 봤더니 우리는 되게 어떻게 옛날에는 생각을 했냐면 물은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퍼져나간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빠르더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발견된 게 2003년에 피타그레라고 하는 화학자가 이 구조물에 대한 발견을 함으로 인해서 200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. 아쿠아, 물이죠. 워터. 포어는 P-O-R-E, 모공. 하수구 같은 구멍이 있는 이걸 포어라고 하죠. 저수지 댐 같은 데 보면 중간에 물구멍 만들어서 물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하는 거, 물 이렇게 기둥처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둥을 말하는 거고요. 리는 프로테인입니다. 아쿠아, 물이 포어 지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구멍의 단백질이라고 해서요. 세포막은 이중지질층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웬만한 물질들이 세포 밖에 있는 것들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구조예요. 그래서 단순하게 물은 분자량이 워낙 작으니까 천천히 확산돼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데 웬걸 이 구조물이 있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세포 안에, 피부 안에 있는 표피에 있는 세포 안에 이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면서 물이 이동할 때 상당히 빠르게 생각보다 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. 아쿠아포린 종류가 13가지 정도 종류가 있거든요. 그 중에 우리 피부에서는요, 1, 3, 5, 7, 9, 10, 6가지의 아쿠아포린 구조가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많은 건 아쿠아포린 3예요. 우리 피부는 물을 좋아해요, 싫어해요? 우리가 정말 피부 겉에서 바라보는 피부는요, 물을 엄청 싫어하는 구조물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손에 물 묻으면 찝찝해요? 안 찝찝해요? 뭐 털죠?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되게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. 피부의 겉은 각질층이죠. 표피의 각질층은 벽돌과 시멘트처럼 구성되어 있는 단단한 막들로 되어 있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조차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바를 때 어떻게 이 층을 통과해서 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요. 일단 피부과에서도 이 각질층 때문에 어떤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잘 못 들어가니까 레이저나 MTS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이 층 하나를 뚫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의 노력들을 하는 거죠. 트랜스다말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표피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과시켜줄 때끔 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방해막이 바로 각질층입니다. 근데 이 각질층은 물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요. 끝.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. 속세의 굴레와 벗어서 안녕. 이 물이 통과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딱 한번 통과돼서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아래에는요 정말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집합소예요. 즉 표피의 기저층 가장 아래층부터 표피의 가장 끝에 있는 이 각질층까지, 이 각질층은 정말 우리 말하는 성벽이고요. 성벽을 딱 뚫고 들어왔을 때 마을 안 어때요? 엄청 활기차죠. 이때는요 정말 많은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. 세포가 살아가기 위한 환경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에 있는 표피의 세포들입니다. 피부의 겉은 물을 매우 싫어하지만 그걸 뚫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물을 좋아하는 구조다. 근데 그때는 옛날에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전부 다 그 사이사이를 통하거나 전부 다 하나를 통해서 천천히 확산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중간에 구멍들이 막 있는 거지. 그냥 막 고속도로처럼 물이 막 지나갑니다. 1초당 30억 개. 1초당 30억 물분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분자가 그 아쿠아포린 채널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. 그러면 이 물분자가 당연히 이런 채널이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수분을 머금는 구조가 상당히 다양해지겠죠.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우리가 세포 밖과 세포 안을 봤을 때 어디 물이 많겠어요? 세포 바깥쪽이 훨씬 농도가 높고요. 세포 안쪽에는 항상 일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많이 통로가 되면 보습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지겠죠.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? 물 분자가 지나가는 아쿠아포린 채널은요, 물 분자뿐만 아니라 글리세롤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유레아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
물을 좋아하는 분자들이 채널들이 지나갑니다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글리세롤입니다. 여러분 화장품에 보면 뭐 있어요? 정제수 다음에 제일 많은 성분 중 하나 글리세린. 글리세린과 글리세롤은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상당히 우리가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. 우리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? 각질 세포 안에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천연 보습 인자가 있고요. 각질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에는 시멘트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세포 간 지질. 여기에는 세라마이드, 콜레스테롤, 지방산 같은 구조가 있다고 했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피지가 또 그 위에 밖에 나오죠. 기름막이 형성되죠. 단순하게 기름막이 아니고요. 이런 것들이 피지에 또 분비되는 성분들 중에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성분들이 또 만들어지는데 트리글리세라이드. 아, 너무 성분이 어렵다. 그렇지? 트리, 세발입니다. 세발.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. 이런 다양한 이런 조합들에서 잘 보면요. 글리세롤은 각질 세포 안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각질 세포 그 자체 겉에 물을 실하지만 세포에서는 물을 꽉 잡고 있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죠. 다양한 아미노산들도 있지만 글리세롤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. 뭐가 지방산 세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. 자, 지방산 세 개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 이 묶게 만들어주는 게 글리세롤입니다. 나중에 나오면 여러 가지 효소나 이런 것들도 다 깨지거든요. 그러면 지방산과 어떻게 이 글리세롤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. 이런 것들이 피부 표면, 겉면에 보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바로 이 글리세롤이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. 단순히 물만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글리세롤 통로가 되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의 보습을 상당히 잘 먹게 하고 특히 피부의 각질 세포의 보습, 우리가 피부 표피의 전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겉면은 물을 싫어하지만 세포 안은 물을 꽉 머금게끔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피부 표면이 촉촉해 보이게끔 만들어주지만 물은 싫어하는 거죠. 그렇게 만들어주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아쿠아포린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아쿠아포린은요,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손상들로부터 발동되는 효소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효소들도 좀 억제해주기도 하고요. 또 아쿠아포린이 자외선 노출이 되게 많아지면요, 실제로 이것들이 깨집니다. 자, 깨지게 되니까 좀 없어지면 결국은 수분을 머금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피부의 장벽이 손상됨에 따라서 피부가 훨씬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발생되는 거죠.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생기고 나서 상당히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런 상처 재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고 나면 되게 다음날 얼굴이 푸석거리거나 피곤해 보이죠. 자, 우리가 하루에 리듬이 있다고 했죠.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하루의 일주기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게 되고요.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전부 다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카디안 리듬에 이 아쿠아포린이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무너지거나 서카디안 리듬이 잘못되면 아쿠아포린도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? 그리고 요즘 많은 연구가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 혈당이 높으면 당뇨 환자분들 아쿠아포린 채널에 아쿠아포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더라. 건조증, 아토피, 백반증, 뭐 건선 이런 질환에는요. 그 병변에 따라서는 아쿠아포린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고 적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되게 균형 있는 상태가 아니라 되게 불균형한 상태로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피부의 건조한 문제점,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. 자, 이 아쿠아포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아쿠아포린 채널을 활성화시켜준다면 좀 더 이런 피부 안, 성벽 안에 있는 이러한 세포들을 상당히 더 많이 수분에 대한 통로와 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자, 그런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뭐 간단해요. 그럼 어떤 거 검색해보면 돼요? 그냥 아쿠아포린 쳐보시면 되죠. 그냥 화장품 화에 들어가셔서 아쿠아포린 치면 요즘 이 아쿠아포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화장품에 대한 교육을 조금 많이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찾았을 때도 이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전부터 연구를 하면서 화장품화 시켰던 회사들도 있었어요. 그때 너무 앞서 나갔죠. 근데 지금쯤 요즘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뭔가 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도 합니다. 자, 뭐 화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쿠아포린 쳐보시거나 아니면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을 쳐보시거나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들이고 그걸 강조한 제품에는 아쿠아포린이라는 이름이 보통 출시가 되거든요. 그런 걸 한번 검색해보셔서 사용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겉뿐만 아니라 피부 속까지 보습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겉에 있는 각질층에서도 수분을 잘 머금게끔 해주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글리세롤이다. 이런 글리세롤 통로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아쿠아포린 채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제품들은 아쿠아포린이라는 이름을 쓸 거고요. 환절기 때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것만큼 정말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기 쉽거든요. 속보습의 강자 바로 아쿠아포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쿠아포린 아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제품들 함께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?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.